HS2100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캐릭터를 눌러 서버 모니터에서 스타트를 하여 장비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서버 컨피규레이션을 실행해줍니다. 타임 베이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 타임 베이스에 모듈을 등록을 합니다. 일런트 제너레이터에서 EGC 카트리지를 등록하는데요. 등록하실 때는 시리얼 넘버에 EGC 카트리지에 붙어있는 시리얼 넘버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인젝션 밸브에 가시면 오토 샘플러를 사용할 경우 컨트롤을 AS로 놓고 매뉴얼로 사용할 경우 ICS210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ASAP를 등록합니다. 바이아를 확인한 후 바이아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버퍼 사이즈와 실인지, 루프 사이즈는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걸 선택합니다. 컨피규레이션이 끝나면 세이브를 합니다.